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국립 세종 수목원에 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충남에 살면서도 수목원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은 처음 와봅니다. 여기 온 이유는 여기서 그 전시회, 난초 전시회가 있어서 왔어요. 그런데 주변이 이제 만든 지가 오래 안 돼서 아직 그 인위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지만 아주 다양한 식물들 그릇들이 보입니다. 일단 소나무는 미인송을 갖다 심은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허브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. 아마 지금 이제 늦가을 그래서 그런지 예쁜 꽃이기보다는 보통 이제 늦가을에 피는 그런 꽃들이 좀 보이고요. 주변 풍경 이런데요. 저쪽에는 무슨 공연장 비슷해요. 사람들도 있고 봄에나 여름에 오면은 정말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. 자, 이거는 우리 토종 갈대 같지는 않고요. 예. 갈대가 아니라 억새라고 그러죠. 억새. 예. 아마 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허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옆에 또 이제 호수처럼 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우리 토종 억새도 보이고요. 전통 가옥 형태의 담장도 보입니다. 다리도 있고. 자, 오늘 그리고 이정표가 참 재밌네요. 보면은 단풍나무원 그다음에 생활정원 되어 있는데 이거 아이디어가 좋습니다. 뒤가 보이죠? 이렇게 네, 이렇게 뚫어서 일반 철이에요. 그냥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는 위치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재원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이고요. 한국 전통 정원. 그래서 저기에 전통 그 담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다리가 있습니다. 또 수생식물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. 연이 수련이 보입니다. 이건 온대수련이죠. 온대수련이 보이고 물 색깔이 그닥 좋진 않고요. 부들 저기 또 달뿌리풀이 보이네요. 저 건너에 있는 것은 저쪽에 있는 것은 달뿌리풀입니다. 우리가 흔히 억센 줄 알고 있는 갈대인 줄 알고 있는데 갈대하고 크기가 일단 엄청난 차이가 있죠. 저건 좀 작고 우리가 갈대라 가는 것은 우리 신우대만큼이나 굵어요. 굉장히 굵고 대부분 기수지역에 많이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우리 한국 전통 정원인 것 같습니다. 담장 같은 거를 우리 그 옛날 고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담장이에요. 그렇게 해서 장독도 보이고. 자, 제가 우리 전통 정원을 좀 아는데요.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. 잘못된 거는 그래서 그 정원 만드는 분들하고 저를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바로 요 이제 돌 들여쌓기나 우리 성곽 쌓듯이 쌓는 일자형, 그게 이제 우리 정원의 특징이거든요. 역시 그렇게 쌓네. 비록 하나나 두 개지만 밑에 그렇게 쌓죠. 항상 제가 어디 뭐 심사를 가거나 그럴 때 지적을 꼭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. 그 들여쌓기라는 것은 국적도 없는 거거든요. 뭐 일본서 들여쌓기를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일본도 들여쌓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자,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앞에 이제 또 전통 우리 정원.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아주 반듯하게 사각이고 안에 원형
그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고 옆에 정자가 있고 그다음에 저 루각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문도 있죠. 그러면 이거는 이제 궁궐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하는 형태고요. 밑에 그 우리 그 저기 밑에 보면은 그 누각이라든가 그 정자 같은 경우 밑에 주춧돌도 좀 특이하죠. 형태를 거의 다 갖췄습니다. 그리고 물이 나오는 입구 저 앞에 보이는 물 나오는 여기 보이시죠? 네. 자 용머리를 했죠.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거닐을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민간 이제 그 궁궐에서나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더 관심 있는 건 대부분 분들이 그 양반이나 사대부 우리 뭐 당시에 평민이나 서민들은 극히 드문 일이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. 분명히 있었고 자 거기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. 순천에서는 봤거든요 제가. 자 한번 더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살나무 단풍이 굉장히 이쁘게 들었네요.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단풍이 그렇게 썩 이쁘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아주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.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자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자 여기는 또 분재원이 있네요. 자 분재원이 있는데 매실나무도 심어 놓고 그리고 좀 더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분재가 보입니다. 분재는 제주도 갔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. 그게 또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다 있어요. 이런 대형이 있고 방향이 빛 방향이 안 좋아서 여기는 단풍이 들었는데요. 모과나무가 기가 막히게 단풍이 들었어요. 수영도 좋고 멋집니다. 자 돌아서서 보이면 색깔이 예쁘게 보이. 이쁘게 또 안 이쁘네요. 빛이 있는 쪽은 또 안 이쁘고 반대가 이쁜데 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들죠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역시 여기는 소사나무 이제 수피가 하얀해서 백소사라 그러죠. 이것도 아래 둥치도 좋고요. 간격도 굉장히 아주 예쁩니다. 자 여긴 또 볼까요. 자 이거는 이제 아그베 아그베 나무인데 달려있지가 않네요. 이게 열매까지 달려있으면 참 이쁜데 아주 여러 개를 이거는 함께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당단풍 같습니다. 당단풍, 중국 단풍이라고 하고 아주 기본적인 수영을 잘 갖춘 자 이쪽에 또 쪽 있어요 보니까 자 지똥나무로 지똥나무 숲도 오래됐네요. 굉장히 오래 묵은 지똥나무로 이렇게 분재를 예쁘게 돼 있고요. 자 영산홍 약간 현해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느릅나무 느릅나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. 느릅나무 숲이도 어떤 그 버급이라는 콜크층이 잘 발달된 것도 제주도 가면 꽤 많이 있더라고요. 자 그리고 또 역시 흰숲이가 있는 이건 이제 진한색 있고 이렇게 밝은 그래서 이제 흰숲이라고 얘기도 표현하는데 예쁘네요. 자 그 다음에 팽나무 밑둥치가 아주 인상적이죠. 그리고 자 여기는 또 뭘까요 이게 선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. 자, 역시 당단풍이라고 하는 그 중국 단풍 참 단풍이 이쁘게 들어요. 보면 역시 또 여기도 영산홍이 또 이렇게 영산홍도 살짝 단풍 들어요.
자, 여기는 철쭉에 가까운데요. 영산홍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. 자, 그리고 소사가 현해로 길게 늘여서 이만큼 잡아서, 아이고, 이거 화면이 왜 이래?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게 짧은 시간에 전체를 보여드릴 순 없고, 쭉, 제 인상적인 것만 몇 가지만 제가, 보여드립니다. 이쪽은, 뭐, 수영을, 잡는 그런 형태, 또 어떤 글도 있고요. 자, 여기도, 나식은 나문데요. 자, 역시 중국 단풍이라는 당단풍, 화살나무, 이렇게 키웠을 때 참 이쁜 것 같아요. 단풍도 이쁘지만 열매가 참 인상적이거든요. 네, 굉장히 이쁘네요. 자, 여기는 또 야광나무가 있습니다. 야광나무가 있고,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,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. 괜찮네요. 이 주변이. 자, 밑에 우리 전통 방식의 성곽 쌓기의 형태. 항상 우리 전통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무작정 지키자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 유럽의 아주 멋진 정원들 많지 않습니까? 그거 견조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. 자, 여기도 우리 전통 방식의 이렇게 약간 뭐라 할까요? 그 호수 물이 있는 그런 정원 관리 좋습니다. 자, 언제 제가 좋을 때 한번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봄에 한번, 여름에 한번 이렇게 시간이 나면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